지금 대부분 뱀들 설명할 때 애틀을 보고 설명하잖아. 예, 그렇게 애틀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게 맞는데, 지금 오늘 설명할 것은 못 따라갔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. 여기에서 대기를 쫓아갈 때 앞이까 옆이까. 애틀을 봤을 때는 옆이 되겠지. 내 몸으로 봤을 때, 내 가슴 쪽으로 봤을 때는 앞이야. 몸을 돌리네. 그지? 돌리면 앞이잖아. 내 몸으로 판단하면 내 앞이겠지. 못 잡고 늦었을 경우에,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가 사이드 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보고 있다가 옆으로 가서 치는 거야. 이 상태에서 내 눈앞에 치는 게 맞잖아. 그럼 앞이겠지. 내 앞에. 내 가슴 앞에 쪽에. 그런데 이거는 칠 수 없다. 늦은 볼이고 이미 볼이 넘어갔단 말이야. 그러면 볼을 보고 가슴이 먼저 위치를 정한 다음에 볼 위치를 정하고 내가 쫓아가면서 느린 사람이 또 화투에 가서 물론 네트를 직선으로 오면 최고 좋은 위치야.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. 강하고 빠르고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굳이 나중에 되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. 이기는 것도 좋아하지. 좋지만은 즐기며 잘 있으면 좋겠다. 사실은 바바라 할머니 같은 경우도 지금 여든이라고 하셨다. 지금도 부장이 후추장에 가서 동호인들 가르쳐주고 제자들도 봐주고 그 정도 열정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것이. 그렇게 할 정도면 자기 몸 관리나 배드민턴에 대한 사랑이나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나 이게 어마어마하고 크다는 거죠. 그런 게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. 제자들 그만큼 좋아하고 배드민턴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 몸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. 그게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.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운동이 배드민턴이에요.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.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요. 왜? 지금이야 더 고령화 시대이고 하지만 내 몸 관리하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. 우리에만 안 하는 거예요. 바바라 할머니 80번째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체육관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리는 이제 81번째 생신 축하 비디오를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. 그때 네. 다시 뵙죠.